펜샵 패밀리 안녕하세요. 스타일의 세상에서 다양한 모험을 하러 찾아온 찬열입니다. 친구들과 함께 다음 여행을 준비 중이거나 혼자만의 데일리 룩에 멋을 더하고 싶으신가요? 그럼 제가 오늘 스타일링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해변에서 해변에서는 아무래도 시원하게 좀 이런 반바지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해변은 또 덥잖아요. 더우니까 이 탱크탑과 우선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해가 지면은 추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를 하나 챙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의 첫 번째 팁. 너무 예쁘죠 벌써? 네,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바캉스를 또 컨셉으로 한번 매칭을 해볼 텐데요.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드는 바로 이 청바지입니다. 청바지는 정말 어디에도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기본 아이템으로 하나씩은 챙겨놔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, 특히 이 청바지는 좀 루즈한 가디건과 매칭하면 더워도 입을 수 있고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청바지와 약간 비트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이 가디건,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피크닉입니다. 여러분, 피크닉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? 약간 따사로운 햇살과 뭔가 이런 들판 초록초록, 그러면은 바로 이 약간 파스텔 톤 이 카고 바지, 요즘에 또 카고 바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. 이 카고 바지와 민소매를 같이 매치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꾸안꾸 룩이 일단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플러스로 이 항공 점퍼까지 입어주면 야외에서도 되게 감기 걸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떠신가요? 마음에 드시나요? 네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팁을 한번 전수를 해봤고요.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링의 팁은 어떤 걸까요? 여기 아래 댓글을 남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신 패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팬숍의 SNS를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그럼 지금까지 찬열이었습니다. 안녕!